자, 수락자 백다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NR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SG란 거를, 수락자 백다란 거를 그냥 셀에 대해서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한번. 여기서 DV의 NR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GR이다. 얘를 구하면 디프렉션 패턴의 하이트에 대한 정보 혹은 밝기에 대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이 NR이 이 결정 구조에서 규칙적인 그 결정 내에서 이제 한 애톰이 S개 있다. S개의 애톰이 한 셀에 있다. 그러면 이 NR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NR은 한 셀에 시그마의 J는 1부터 S개, S개의 NJ의 R 베타 마이너스 RJ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셀에 애톰이 몇개 있느냐? S개 있다. 셀 속에. 그래 돼 있을 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 대입을 해보는 거죠. 얘를 대입을 해보면, SG가 스트럭처 벡터는 한 셀에 대해서 DV의 시그마 J는 1부터 S까지 NJ의 R 벡터의 마이너스 RJ에 이래 되고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G에, 얘를 이제 R 자체도 좀 바꿔볼까 하거든요. R도 R 벡터 마이너스 RJ 에 플러스 RJ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J를 이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요래 돼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J를 묶어내면, 시그마 J를 묶어내고 엑스포넨셜의 얘입니다. 마지막 끝에 마이너스 IG의 RJ 이렇게 묶어내고, 인테그레이션에서 DV의 NJ의 R 벡터 마이너스 RJ 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의 I의 마이너스 I의 G의 R 벡터 마이너스 RJ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J는 이제 한그 셀에 있는 애톰의 개수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 거를 이제 FJ라고 표현하겠습니다. FJ를 표현하는데, 이 FJ는 이 셀레에 RJ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뭐냐면 그 셀레인 아톰이잖아요. 그죠? 애톰 주위에 있는 이 센터입니다. 그 원자의 아그어 셀레인 원자의 센터 포지션에 대해서 공간에 흩어져 있는 거고, 센터 포지션에서 공간에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구면좌표계 표현하게 되면, 얘는 로 J라고 표현할 수 있죠. 로 J. 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도 로로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R이라 표현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공간이었는데, R-RJ로 표현되는 순간에 그 애톰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를 떨어진 걸 표현되죠. 그죠? 그 좌표계 바뀐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원자가 있을 때그 원자당 다 원자 기준 하에서 계산이 끝나는 거죠. 그죠? 뭐냐면 이 NJ의 요 표현은 그 원자가 있는 센터 포지션에 대해서 그 센터에서 벗어난 경우에 전자가 분포되어 있으니까, NaCl 할때 NA 중심을 기준으로 어떻게 퍼져 있는가? CL 중심으로 어떻게 퍼져 있는가? 가 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그냥 R로 표현했을 때하고 이 현재 전자 밀도가 R-RJ로 표현되어 있을 때하고는 사실은 다르고, 얘는 지금 애톰 종류에 따라서 그냥 유니크가 결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FJ로 표현하고, 얘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Atomic Form Factor라고 그럽니다. 따라해볼 Atomic Form Factor. 예, Atomic Form Factor라 되어서 다 기준이 애톰 관점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트럭처 폼 팩터가 스트럭처 팩터가 셀에 있는 그 FJ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G에 RG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애톰에 따라서 계산되는 거죠. 계산되고 얘는 지금 한 셀에 있는 원자 위치 있죠. 원자 위치에 대해서 그 기준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스트럭처 팩터 같은 거, 스트럭처 팩터가 결국은 NA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다. 요거에 따라서 얘를 테이블에 찾아서 얘는 계산은 요거에 따라서 됐지만 요거를 주어진 값이니까 공간에 뚝 떨어져 있는 상태 계산해도 무방하잖아요, 그죠? 그 모양에 따라서 그 계산된 FJ를 그대로 써주고 상수를 계산해주고 다음 엑스포넨셜의 요 뒷부분은 결정 구조에 따라 G가 결정됩니다. 결정은 결정되는데 이 G하고 이 셀레에 있는 애톰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SG로 주어져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이제 디프렉션 패턴은 이 패턴의 모양은 SG는 스트럭처 패턴은 전체적으로 시그마 J의 FJ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IG의 RJ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애톰의 특성을 나타내고 애톰 종류의 특성을 나타내고 얘는 레티스 구조에 따라 나와서 얘가 정확히 분리된 계산식으로 그 곱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한 셀에 원자가 6개 있다 그러면 얘는 6개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죠? 2개가 있다 그러면 2개에서 표현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썸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한 셀에 몇 개의 원자가 표현되어 있는가? 그것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앞으로 NaCl이다 아니면 실리콘이다 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럼 RJ는 이 RJ는 그 우리가 그 셀에 있는 원자의 위치인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A1과 A2와 A3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에 애톰들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요 위치 J 플러스 YJ 플러스 GJ 요거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RJ는 G는 여러분 아까 주어졌었죠? 이 G는 A1, A2, A3가 주어져 있으면 각각 G는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G와 RJ를 G에 여기 위에는 GRJ가 G에 RJ 얘는 U1 B1 더하기 U2 B2 더하기 U3 B3의 내적에 XJ의 A1 더하기 YJ의 A2 더하기 GJ의 A3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 되고 여기는 이제 U1, B1과 A1이면 아까 얼마 했었죠? 내수치 한 개? B1과 A1을 내수치하면 뭐가 나오죠? 나온 값은 2파이의 U1의 X1 더하기 U2의 X2의 U3의 X3 이렇게 좀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고 이 U1, U2, U3는 뭐였죠, 여러분? 아까 뭐였었죠? 인티저였죠, 그죠? 정수죠. 정수로 주어지고 X1, X2, X3는 중간에 셀레의 실수입니다. 실수라서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G의 스트럭처 팩터는 G의 이거 SG는 요 G에 따라서 G의 U1, U2, U3의 U1, U2, U3의 시그마의 J의 FJ의 엑스포넨셜의 요 썼는 거 마이너스 2 파이 i의 u1 x1 더하기 u2 x2
곱하기 U3X3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얘는 보면 지금 복소수죠. 그죠? 복소수라서 얘는 지금 리얼이 아니거든요. 꼭 리얼일 필요 없거든요. 얘는 복소수라서. 그래, 실제 그 디프렉션 패턴되어 있는 스케터된 그 빔 자체의 인텐시티는 뭐에 비례하냐면 SG의 컴플렉스 컨저게이트에 비례합니다. 얘 비례하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그 디프렉션된 패턴 자체가 이제 그 결정 구조에서 결정이 되고 또 그 결정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는구나. 두 개의 썸으로 나타나는 데 있는데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는데 우리가 이제 BCC 구조, BCC다. 이거는 바디 센터드 큐빅이거든요. 바디 센터드 큐빅인데 얘는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BCC는 어디에 씁니까, 여러분? 그 심플 큐브에서 어디에 씁니까? 가운데에 있는 거죠.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요게 그 코너에 있는 것이 1번 애톰이다. 1번 애톰이고, 요 센터에 있는 게 2번 애톰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X1, X2, X1, Y1, G1은 얘는 기본적으로 요 여기서 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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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요두 번째 X2. X2는 X2, Y2, G2는 얘는 기본적으로 전체 유닛셀의 길이에 대해서 절반에 있죠. 그래서 상대적인 건데 이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한 유니트 벡터에서 지금 요거하고 요 중간에 있는 것만 표현되는데 왜요두 개만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두개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까 이제 그 스트럭처 팩터에서 요래 주어져 있잖아요. 요래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각각 X1, X2, X3가 방금 뭐였습니까? 0인가하고 그 다음 2분의 1인가하고 각각 돼 있으니까 결국 뭐냐면 J는 1에서 2까지죠. 그 J는 1에서 2까지니까 요 보면 F1과 F2 두 가지니까 결국 C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게 S의 뉴1, 뉴2, 뉴3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F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F1과 F2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앞에서 2분의 1이면 얘가 2분의 1이 되면 마이너스 파이i잖아요, 그죠? 파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파이i의 뉴1 더하기 뉴2 더하기 뉴3 이렇게 되죠. 되는데 이 F1과 F2가 만약에 똑같은 물질이다, BCC로 똑같은 물질이다. 그러면 이 F1과 F2가 각각 같겠죠. 얘하고 얘가 각각 F로 같다. 똑같 동일 물질. 그러면 이게 되면 FS의 U1, U2, U3는 결국 F의 1 더하기에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파이 i의 U1, U2, U3를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걸 치면 그이 U1, U2, U3는 뭡니까, 여러분? U1, U2, U3는 정수죠. 그럼 보면 더했는 게 지금 정수니까 U1, U2, U3를 다 더했을 때 얘가 아드가 되면 홀수가 되는 경우하고 U1, U2, U3가 이분이 되는 경우 두 가지 다르죠. 그죠? 아드가 되면 얘가 3파이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5파이, 이건 얼마입니까?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파이 i,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파이 i,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5파이 i, 이건 얼마입니까? 잠깐 이것도 멈출까요? 잠깐. 자, 그래서 U1, U2, U3가 홀수면, 아드이면 이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럼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이죠. S의 U1, U2, U3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짝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짝수면 S의 U1, U2, U3가 2F가 됩니다. 얘가 1이 되니까. 결국 뭐냐면 U1, U2, U3가 더했을 때 짝수가 되는 거는 피크가 나타나고, 다음 U1, U2, U3가 홀수일 때는 더하면 0이 됩니다. 그 피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ray 피크 패턴에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얘가 이제 100, 사실 100이라는 것도 지금 사실 잘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한번 봅시다. 100이면 U1, U2, U3가 각각 100이라는 얘기거든요. 100, 저 이것도 해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300, 그 다음에 111, 221 이런 피크가 BCC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얘를 이제 보면 얘는 아드거든요. 그 110, 110 이렇게 됐을 때는 얘는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U1, U2, U3가 주어진 것에 따라서 피크가 안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피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보면, 제가 보면 엑스레이 피크를 XRD, XRD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이미지 보면 여기에 자 봅시다.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그림이 있으면 여기 픽이 BCC 나타난 그림이죠. 그죠?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110픽 있죠. 200픽 있죠. 211픽 있죠. 20이죠. 310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뭡니까? 다 돼서 뭡니까? 짝수죠. 그러니까 어떤 이 숫자는 어떤 플레인상에서 반사되는가를 표현하는 건데, 보면 여기에서 인덱스를 딱 보니까 쟤는 짝수인 경우에만 나타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1학년이기도 경우도 있고, 이제 어떤 결정 구조에 해서 이제 반사되는 회절되는 엑스레이 픽이나 혹은 일렉트론 빔이나 혹은 뉴트론 빔이나 나오는 그 디프랙션 패턴을 보고 우리가 어떤 점을 찾는다면 BCC 구조에서 그 인덱스가 그 약수로 나타나는 것만 개선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건 같은 물질이라는 건데 응용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지금 동일한 물질이었죠. 그죠? 동일한 물질이었는데, 이게 동일한 물질일 때는 이게 정확히 F1과 F2, 이게 F로 같았을 때는 1과 2F가 됐었는데, 만약 BCC 구조인데, 이 BCC 구조에서 아톰이 틀리다. 이 코너에 있는 아톰하고 중간에 있는 아톰하고 틀리다. 그러면 F1과 F2가 틀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여기서 픽이 110 되어 있는데, 아톰이 종류가 틀리다. 혼자 틀리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다 조그맣게 111도 나타나겠죠. 다 조그맣게 210도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220도 나타나겠죠. 만약에 인퓨니트에서 깨 있다, 그러면 그 인퓨니트에다 픽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런 구조를 보고, 이게 프레시 패턴을 보면 결정 구조에 관한 것도 볼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종류에 관한 것도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에 대한 얘기를 우리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또 볼라 그러는데 5분 쉬었다 할까요?